니 나갈 자리에 니 누울 자리 딱 만들어 놓고 나왔잖아. 그게 괘씸하단 말이야 지금 강씨 집에서. 인간 너는 바로 섰어야 되는데 너 역시도 그 마음이 같이 동조가 된 거야. 그게 너무나 괘씸한 거야. 너는 신을 계속 밀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은 달리 다른데 마음이 지금 화가 나셨다고. 네가 한 행동. 먼 길 오신다고 고생하셨어요? 가까워서요. 신처럼 산말리 하네. 어? 내 자신 있어야 신도 있는 것이고 내 새끼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돈도 벌 수도 있고. 신 찾아 산말리 하는 동안 내가 보니까 인간한테도 고변이 많이 겪었고 인간 말에 새치어에 인간 새치어에 많이 흔들렸다고 본인이 보니까 내 족대가 너무 없어. 네. 그리고 우리 큰아들 강씨 우리 큰아들이 우리 이 집에서는 제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강씨 가정의 김씨 명당원으로 총책임자 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큰아들을 놓고 나서 시작했다 본인은. 그리고 강씨 가정에는 명이 없다. 첫 번째 1번 명이 없다. 그리고 한번 물어보자. 김씨 가정에 일단 먼저 이렇게 손때잡이를 하고 했던 무당하는 할머니 하나 계신다. 알고 있나? 박수무당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일찍 돌아가셨다 이런 말. 김씨 가정에도 세존을 모셨다가 없앴다가 하는 흔적이 보이고 엄마도 세존을 모셨다가 없앴고 그 위에도 세존을 없앴다가 없앴고 그리고 강씨 집안 역시도 세존을 모셨다가 없은 흔적이 보이고. 네, 제가 같이 살 때는 모셨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친정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기운으로 그걸 보고 자랐고 시댁을 또 시집을 또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작이었는 거야. 보고 자란 게 그게 다야. 그렇게 받게끔 볼 수 없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랬던 이렇게 불리던 말았던 그 불림 끝에 따라오는 말명 할머니가 한 분 계신다. 김씨 가정에. 내가 보니까 어디 가서 잔타로 돈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끊임없이 조선구순 해줬다. 내가 보니까 아니가 본인을 데리고 그래 댕긴다 이 할머니가. 그래 내가 너한테 와가 눈도 시리게 하고 김씨 가정에 이렇게 말명하는 할머니 탁 실려서 아이고 숨 찬다. 때려면 내가 가슴이 먹먹하고. 안 그러냐 제자야, 너를 데리고 내가 삼천리 만천리로 다니면서 좋다라는 무당들 앞을 세워가지고 꽃도 해봤고 그래 그 할머니 앞에서 내가 대신 할머니다, 불사 할머니다. 네 꿈으로도 선몽 줬고 나하고 같이 사님의 기도는 내가 안 가봤나, 영국인 기도는 안 가봤나, 불은 안 켜봤나, 신랑하고 헤어지겠는 내가 안 해봤나, 그리고 신랑하고 똑같이 비슷한 새끼를 하나 또 만들어줬다. 아이가 지금 보니까 혼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또 보인다 내 눈에. 아이가 맞죠? 우리 그냥 대주의 이 기운에 벗어나려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가면 갈수록 비슷한 게 보일 거다 느낄 거다. 아이가 그래서 네 할매가 제일 앞을 서가지고 벌써 너 17세, 18세 때부터 꿈으로 선몽 주고 느낌 주고 예감 주고. 근데 본인 신은 아니다. 제자는 아니다. 제자의 사주는 아니고 우리 아들이 이런 제자 같은 사주를 타고 나다 보니까 강씨 가정에 명이 없다 보니까 명을 어떻게든 길게 닦고 가라고. 왜 강씨 가정 불이 자체가 윗대에는 많이 빌고 닦았던 가정이야. 근데 이 기운들이 이 부리가 다 끊어지다 보니까 증조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빌었어. 근데 시할매도 뭐 불공을 드리는데 절에를 많이 다니던 할머니인 것 같아. 근데 그 밑에 줄로는 어느 누구는 개종바람이 든단 말이야. 어느 누구는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어느 누구는 절을 가기 시작하고 어느 이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칠성 자체가 없다 하고 묻어두고 닫아버린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이 기운들이 누구한테 가겠노. 우리 강씨 대주 씨를 빌리고 우리 김씨 부인 배를 빌려가지고 큰아들을 점지한 할머니가 이 기운을 좀 닦고 가고 이 명을 좀 빌고 가라고 제일 먼저 점지를 했었단 말이야. 그런 신할머니는 있으니까 진짜 삼신이 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집 와서 큰아이를 낳아도 아임 통통, 작은 아이를 낳아도 아임 통통. 물어보기는 물어보지. 예감도 있지 직감도 있지. 근데 내밖에 모른다고. 매일 내신 찾았지 강씨 가정 신을 찾아보려고는 하지 않는다고 본인이.
이 할머니가 제일 먼저 앞을 서서 네. 이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대주를 그냥 무시한다 어떨 때는 때로는 근데 우리 대주가 신명이 있을 거 아니야. 조상도 있고 귀신도 있을 거지만 대주를 지키는 신에서도 너를 보면 확 딱질이 나고 어디 가서 알아라 했더니 김씨 가정밖에 모르고 그래서 이 강씨 가정에 명 없어서 이 명을 좀 이어가라는 제일 먼저 그래서 조상도 놓고 신에서 신에서도 조상도 놓고 뺏기도 하해 그래서 이 강씨 가정에서 너에게 신을 그러니까 조상도 놓고 귀신도 놓고 그래 했는데 본인이 그러면 빨리 어떻게든 알고 갔었어야 되는데 어느 무당들한테 내가 가보니까 자꾸 김씨를 앞세우고 그 안에 본인의 마음의 욕심과 같이 동조가 되다 보니까 크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보니까 본인도 신을 안 받았다 소리는 못해. 뭔가를 했다가 없앴다가 했다가 없앴다가 자꾸 그런 자리가 보여. 요 앞전에 8월달 초에 굿을 하는 이런 풍경인데 굿할 때 입으시는 그런 옷들 그걸 제가 갖춰입고 꽃갈무자를 한 분이 또 저한테 씌워주시더니 꿈에서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뛰고 싶으면 뛰고 울고 싶으면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데 라고 있었더니 그 대에 이거를 손에 짚어주시더니 그걸 막 흔들면서 이제 뛰기 시작하면서 혹시 그때 옷을 본인이 본 옷이 막 그래 혹시 색깔 옷이고 그러지 않았나? 색깔 옷이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제일 먼저 신을 모셨다가 없었다가 그 끝에 부리러 오는 할머니 이때 있죠. 말명 할머니가 있어 김씨 집에 본인 몸수에 지금 신은 아닙니다. 그 할머니가 한마디로 선앉고 내가 그래 제일 먼저 말하다 이 집에 손대잡이 하던 할머니가 누구냐라고 물었잖아. 근데 본인 뭐 했노? 금방 손대잡이를 했지.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라고 했지. 네. 왜? 나는 이 사실을 지금 알았지. 네. 근데 오자마자 그랬지. 네. 너를 끌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제자 만들고 싶어서. 나한테 눈으로도 보여주고 꿈으로도 보여주고 마음으로도 보여주고 말문으로도 보여줬다. 그래서 나는 너를 끌고 다녀야 되겠다. 강씨 집에서도 뺏기 싫고 친정에도 뺏기기 싫고 딱 언니요 당신 거 하고 싶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생각이 여러 가지 할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과 있으면 그렇게 시작이 순간 소리가 나고 파벌이 일어나. 그게 남자가 되었든 그리고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가 되었든 그 전에 남자가 되었든 아니면 남편이 되었든 모든 이렇게 인연을 짓고 뭔가 같이 살려고만 하면 소리가 나. 그래서 이 강씨 가정에 그렇게 하얗게 보여주는 거는 조상도 귀신도 금방 그 할머니도 계시지만 강씨 가정에 누가 있다? 어떤 분이 계신다? 이 아이들 명 지키는 삼신 할머니 너한테 씨를 점지한 할머니 내 자손 씨를 빌려서 너 배를 빌려서 만든 할머니가 아가 아이다 하고 하얗게 보여준 것도 있다 이 말이야. 하얀색 꽃갈 모자를 쓰고 하얀색 이렇게 도포를 입고 그래 지동복을 입고 아가 이렇게 명을 비는 신이지 너는 여기에서 신을 테스트 하거나 신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너를 이 아이들 점지하러 온 거 아니다고 하는 거야. 큰아들을 사주는 지가 버틸 수 있어. 그래도 지 성질대로 다 하는 아이거든 야는. 근데 둘째들은 안 그래. 속으로 가마 아파 잘못하면 야이는 몸에 자꾸 어떤 흉이 지거나 장애를 입으라는 사주야. 그래서 이 아이를 놓고 나서 본인한테 지키라고 더. 내 이 큰 자손하고 헤어지는 거는 내가 눈도 깜짝 안 할 것이고 이 어린 자손들 명 없는 이 자손들이라도 점지하고 나면 네가 빌 줄 알았단 말이야. 강씨 집에서는 너 사주 파주에서 오면 이 강씨 가정에 시집 맞겠나? 너 역시도 명이 없으니 이런 가정에 들어와서 명 같이 한번 빌어보라고 들어온 사주라고 땡겼다고. 그래서 너 명도 지키고 우리 아이들 명도 지키고 처음에는 그게 시작이야. 근데 모르다 보니까 너무 네 고집 아직 네가 본 거 네가 느낀 거 네 느낌 예감 촉만 믿고 대주를 너무 깐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주를 데리고 밖으로도 돌려봤고 맞잖아. 너를 무시하기도 해봤고 돈 안 주기도 해봤고 18조파 이라고 사니 안 사니 소리도 만들어봤고 그래 본인이 나왔다 내가 보니까 왜 이 할머니가 탁낙타 쳤으니까 보따리를 싸라 나가자 나갈 때도 너 그냥 나갔나 네 자리 누울 자리 다 마련해놓고 나갔잖아 아니가?
절대로 빈모민이 안 나온다. 절대로 너 혼자서 절대로 안 나온다 이 세상에. 언 놈은 언 놈대로 만들어 놓고 네 나갈 자리 네 누울 자리 딱 만들어 놓고 나왔잖아. 그게 괘씸하단 말이야 지금 강씨 집에서. 어 이런 호주 할매가 어떻게 했든 간에 인간 너는 바로 섰어야 되는데 너 역시도 그 마음이 같이 동조가 된 거야. 그게 너무나 괘씸한 거야. 너는 신을 계속 밀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은 달리 다른데 마음이 지금 화가 나셨다고. 네가 한 행동. 근데 지금 문제는 작은 아이가 문제다 지금. 곧 20살이다. 군에 안 갔나? 이번 12월달 군대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마음이 급하다 뭔지 모르게 본능적으로 강씨 집에서 빨리 지켜라고. 네가 잘했든 못했든 너한테 화가 났든 안 났든 그래도 이런 신의 기운을 알고 가려고 애를 쓰는 게 너니까 네 욕심이든 아니든 이번만큼은 판단을 해야 된다.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늦으면 너가 뭔가 놓칠 것 같고 네 소중한 걸 잃을 것 같다는 게 너가 본능적으로 스스로 알게 되었다. 오늘 시기 때부터 이게 2, 3개월 전부터 아니가? 계속 막 두통도 있다고. 그렇지. 자면서 한날은 엄마 나 지금 한 이틀 전부터 이상해 이렇게. 눈에 보인다 야 지금 보고 있다 뭘. 네, 자꾸 엄마 여자애가 내가 잠고 자는데 말을 따라해. 그러니까 눈에 보고 있다잖아. 그 이야기를 이야기 안 했잖아. 큰아들 같은 경우에 사주가 너무 크니까 자기가 다 지키고 누리고 할 수 있어. 그러나 큰아들 같은 경우 너무 사주가 크다 보니까 같이 자면 눈이 돌아 나중에. 그런데 작은아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실리거나 눈으로 보거나 제자를 하자고 말이 자는 잠에도 터질 수도 있어. 이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우리 부인이 본인이 뭔가 그걸 테스트니 질환이니 뭔가 할 때 그때 그게 벌써 혈이 열려버렸어. 아이가 본인이 하는데 아이가 열려버렸다고. 그게 안강이 떠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빨리 닫아줘야 돼. 근데 아이가 겁나 겁이 나겠어. 이렇게 명이 가니 명을 빨리 잡아라 하는 기운이 분명하고 그래서 이 불사 할머니 판단을 내야 되고 조상인지 조상하고 신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 혈기가 열려있는 건 닫아주고 우리 큰아들이 이래 막 이래저래 자리를 못 잡고 안정을 못 찾는 이 기운도 잡아주고. 근데 문제는 지금 둘째야. 그래서 이 본인은 이 정리를 빨리 지켜주세요. 그래야 되는지 안 그러면 안 된다.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꿈을 꾸기 시작하고 느낌도 받고 몸이 좀 안 좋아서 가정이 이렇게 안정도 안 되고 가정이 이렇게 파괴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신이다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확인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곧도 해본 것 같고 치성도 드려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신을 찾으려고 많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몸에 지기도 받는 어떠한 테스트인지 아니 어떠한 그런 것도 많이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본인이 신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 작업을 하면서부터 우리 아이한테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정작 제가 이렇게 영적인 기운을 이렇게 봤을 때 아이가 눈으로 보고 지금 뭔가 말을 하기 시작했고 어떤 신의 볼로 인한 어떤 이 혈이 다 열려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신인지 아닌지 이 판단을 하기보다는 신에서 왜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이 판단이 지금 먼저 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는 제자는 아니고 우리 원래 전 신랑 남편분의 어떠한 가정에 신령님 그 판단을 잘 내어서 명이 없는 가정이니까 이 아이들 명을 첫 번째 잘 이어주고 빌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불안한 마음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애도 계속 무슨 꿈을 꾼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계속 걱정만 태산이었는데 와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행히 뭐 제자 아니시다라는 말씀 때문에 더 안도감이 들었고 애기 지금 아프고 뭐 머리 아프고 지금 이렇게 그런 이제 증상이 점점 또 심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거를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선생님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다 풀렸습니다.
그냥 돈만 열심히 벌고 애들 위해서 기도만 잘하면 될것 같습니다.